자, 16시 7분 1034 ITX 테마로 1034호 서울행. 요게 8시 58분인가 서울역에 도착하거든요. 네, 거의 한 5시간. 진주에서 20분 전에, 지금 이미 출발했겠네요. 진주에서 47분인가 출발하고 서울역에는 8시 58분인가 도착하니까 여기서도 거의 막 5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죠. ITX 새마을호도 하만에서 서울역까지 41,900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근데 뭐 무궁화호가 없으니 뭐 무궁화호를 타려면 동대구 가서 갈아타야 되는데, 열차편이 몇편 없어서 이용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아이텍스. 여기네, 아이텍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볼까요? 저쪽에, 어디 보자. 저기, 성산. 연립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그 옆에 도선사 보이고요. 여기 이제 성산. 성산이죠. 성산 산성입니다, 저기요.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고, 저쪽이 하만 읍,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하만 읍, 하만 역. 해가 슬슬 이제 신랑말랑 하죠. 4시가 되니까. ITX 새마을호 좋은 열차입니다. 하고 또 서울까지 또 가야죠. 하만 ITX 3호차, 4호차, ITX 5호차, 6호차. 그러면 여기가 ITX 4호차, 5호차. 무궁화호 8량, 무궁화호 3량. 근데 지금 이제 무궁화호 2, 2량, 2량짜리까지 있는데. 표현이 좀 이상하죠? 2량. 이 제리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준고속선은 생각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륙선으로 해서 이게 개통 이쪽으로 바뀌더라도 어차피 창원, 마산 수요가 있어서 뭐 어느 정도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 마산 또 이동으로는 아마 그 부산 쪽으로 이제 새로운 노선이 또 깔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쪽은 또 아마 대도시권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쪽은 당장에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가 많은 지역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소한 뭐 이렇게 뭐 아주 뭐 존폐 위기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데죠. 8번. 하루에 8번이면 뭐 굉장히 적은 거이긴 하지만 저기 뭐그 영동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하면 뭐 양호한 편이죠. 뭐 하루에 뭐 3번, 4번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본 대로 그 객차 2량짜리로 6시간 반씩 운행하는 거는 뭔가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고, 날씨도 좋고, 하만에 또 언제 다시 또 와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야죠.